임팩터를 사랑하는 임팩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임팩터 타임즈. 네, 이 기타 연주자들에게 드라이브가 오른손이라면 딜레이는 왼손이라고 할 수 있죠. 외웠죠? 특히 기타라는 악기는 오른손 플레이가 아무리 빠르고 화려해도 왼손이 정교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왼손 오른손이 모두 완벽한 연주자 은총 씨와 2018년 세탄 베스트 기어 4탄 딜레이 부문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디스토션 부문과 이 딜레이 부분이 가장 기대가 됐었거든요. 이 정말 뭐랄까 정점을 찍은 딜레이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만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촬영을 시작하길 잘했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선 선정된 딜레이들을 먼저 만나보시죠. 메리스의 폴림은 은총씨 10점, 저 10점. 네. 이때는 저희가 좀 얌전했었나 봐요. 지금 다뤘으면 막 15점, 20점 이렇게 때렸겠죠. 그죠. 다음은 소스 오디오의 네미시스. 생각보다 점수를 저희가 짜게 줬어요. 은총씨가 7.5점, 제가 8점. 다음은 체이스 블리스 오디오의 토날리콜 RKM. 은총씨가 9.99점, 제가 10점. 네. 다음은 JHS의 럭키캣 9점. 은총 씨가 9점, 제가 9.5점. 실제로 이 럭키캣 같은 경우에 이제 핑크 팬서 같은 경우에 9.9점을 줬었거든요. 0.5점이 더 높아진 네. 점수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운 더 프린스 일렉트로닉스의 분화. 의미 있는 점수였죠. 그렇죠. 은총 씨 10점, 저 10점 이렇게 점수를 받아갔습니다. 최초 기여였죠? 그렇죠. 최초 만점자. 맞습니다. 이 딜레이라는 이펙터 정말 매력적이고 정말 저는 치명적인 독과 같은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쓰면 가장 아름다운 사운드를 만들어내지만 잘못 쓰면 죽도 밥도 안 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 중에서도 저는 이런 생각은 가져봐요. 장비가 우선이냐 손이 우선이냐 하면 당연히 손이 우선이죠. 연습이 네. 우선이고 하지만 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장비를 쓰면 좋은 소리가 난다. 맞습니다. 라는 것은 불변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다섯 대들은 딜레이 끝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리버브도 그렇고 딜레이까지 공간계의 절대강자 메리스의 폴림은이 베스트 기어에 또 선정이 됐습니다. 폴림은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이것이 딜레이다. 이것이 딜레이의 끝이다. 저희의 상상력과 머리로는 다 형용할 수 없는 완벽하게 완성된 사운드를 들려줬었고 실제로 렉 기반으로 성장한 브랜드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존의 딜레이 페달들과는 확연히 다른 높은 해상도와 완성도 있는 사운드를 들려줬던 이펙터로 기억을 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일단 힘이 달랐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일반적인 딜레이가 달려있는 노브들 다 쓰느냐 잘 안 쓰거든요. 고정값 두고 쓰는 반면에 폴리몬 같은 경우는 레인지도 넓고 변화의 폭도 크고 어떤 이펙터들과 물려도 최고의 궁합을 자랑했던 이펙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도록 네. 할게요.
잔향이 퀄리티가 다르네요. 예전에 뭐 사적을 붙이자면 DD3가 천국으로 가는 계단인 줄 알았을 때도 있었어요. 맞아요. 지금도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 이펙터지만 이제 딜레이를 좋아하고 딜레이를 즐겨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딜레이로 많은 시그니처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연주자들은 양심적으로 폴림은 써주셔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기 디지털 기반, 뭐 아날로그 기반, 네. 뭐 기반이라고 해서 다 성향이 있는 건 당연히 네. 인정하고 가는 거,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는 분명히 맞는데 그 저기 뭐야 그 여러 가지 측면이 있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그 당시 때 가격, 그렇죠. 그리고 뭐 크기, 그리고 우리가 이 이제 그 플레이적으로 이 톤을 만드는 세팅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네. 그러니까 뭐 복잡하고 막 이러면은 뭐 사실 여러분들 이제 이게 아무래도 용어도 잘 모르는 판국에 아니 뭐야 이러고 있을 수 있는데 그 폴리몬 같은 경우 그 당시 그 모든 걸 좀 다 좀 충족시켜주지 않았었나. 그렇죠. 그리고 알트 펑션이라는 기능을 삽입을 하면서 너무 쉽잖아요. 한 가지 노브로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던 부분들이 분명 이 딜레이라는 이펙터 한에서는 진일보를 이뤄낸 이펙터였다라고 맞아요. 판단이 됩니다. 다음 역시나 리버브와 딜레이 양 부분에 이름을 올린 소스오드 네미시스. 네. 네미시스 역시 사운드로는 저희가 만족스럽고 이게 진짜 디지털 딜레이의 끝이다 라고 평가를 내렸었어요. 하지만 이제 사용을 하면서 아까 은총 씨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뭐 프리셋에 저장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앱을 이용해서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까였죠. 솔직히 말하면 점수가 깎였던. 하지만 오늘 사운드만으로 승부를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또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죠. 볼륨은 꺼주시고요. 지난 시간에도 느끼셨겠지만 워큐리 세븐과 벤트리스를 비교했을 때 느꼈던 감정이 고스란히 살아나네요. 폴리몬과 네미시스를 비교를 해보니까 네미시스가 확실히 뭔가 알 수 없는 뽕기가 더 있다라는 것이 네. 느껴집니다. 다음은 압도적인 사운드와 외관으로 저희를 놀라게 했던 토날리 콜 RKL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게요. 네. 엿. 탭을 좀 죽였습니다. 아날로그라서 이게 따뜻함.
확실히 체이스 블리스만의 이 독창적인 사운드가 있어요. 다음은 화려하고 지능적인 딜레이들 사이에서 혼자 살아남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JHS의 럭키캣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평범하지만 살아남았다. 살아남는 데는 이유가 이거 있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넘치는 개성과 유니크한 사운드로 저희 팩탐 리뷰의 첫 만점 기염을 풀었던 이펙터죠. 문제의 이펙터 문화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난이고 다시 할게요. 사실 얘가 여기 지금 카테고리 안에 낄레는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 말해서 느낌이 네, 있어요. 그 낄레는 아닌데 얘를 그렇다고 뭐 ETC 뭐 그냥 기타 등등에 넣을 수는 네. 없고 너무 이게 에코 이제 에코 계열에서 너무 뭐라 무슨 칭찬을 해도 이게 뭐안 나오는데 정말 유명한 페달이라 여기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 예를 들면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는데 남우 주연상도 받고 뭐 신인상도 받고 뭐 여러 분야에서 이게 상을 휩쓸는 배우들이 있잖아요. 약간 분화는 그런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저희 이렇게 짧게 또한 번씩 아, 좀한 번에 싹 가볼까요? 훑어볼까요? 역시 이번에도 5431 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화부터. 이번엔 좀뭐 약간
멋있네요. 정말 저희가 이 딜레이 2018년도에 여러 모델들을 다뤄봤고요. 거기서 추려서 다섯 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공간계는 참 많았네요. 진짜. 많았죠. 공간계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이펙터들을 다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이 정말 힘들겠지만 이 다섯 대 중에서 은총 씨에게 가장 큰 가장 인상 깊었던 이펙터를 선정을 하자면 네, 물론 또 여기서 또 전제를 깔고 하자면요. 네. 제가 이미 이 네 개 모델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사실 폴리모니 제 메인 사운드이 하지만 마운드긴 하지만 네. 정말 의미 있는 페달이라고 한다면 역시 분할을 분할. 정말 너무나 환상적인 유니크하고 유니크하고 너무나 환상적인 사운드를 네. 발견한 거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고 이 다우너 프린스한테 참 감사하면서 좀 얄밉기도 하고 항상 그쵸. 오다를 때리면 잘 주질 않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폴리문을 왜 높게 평가를 하냐면 처음에도 이제 언급을 했던 것처럼 딜레이라는 영역에 이미 이제 기술적으로 저는 끝을 봤다라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그 단계를 넘어선 이펙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꿈꿔왔던 하지만은 스테이지에서 사용하기 힘들었던 렉 사운드를 페달리로 올렸다. 그것도 게다가 컴팩트한 사이즈로 올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점수를 주고 싶고 알트 펑션을 이용한 확장성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으며 이 엄청난 사운드 은총 씨의 메인 사운드라고도 하지만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단 하나도 빠지지 않았던 이펙터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폴리문을 가장 인상 깊었던 기어로 선정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인셉션이라든지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영화 속 한 장면에 있다가 나온 듯한 시간이었고요. 환상적인 사운드로 연주자들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딜레이 이 딜레이에 감사하며 다음 시간에는 컴프, 프리앰프, 부스트 부문을 네.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